호주 여행 네 번째 이야기. 포도 농장에서 소고기 스테이크 맛보기. 안녕하세요. 마음버 홍미영입니다. 구독,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지금은 와이너리에 가는 길입니다. 겨울의 푸른 초원이 인상적으로 느껴집니다. 넓은 초원 위에 소떼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네요. 이곳은 와이너리 포도 농장이에요. 포도나무는 올해 숙성된 와인과 같은 느낌이네요. 포도가 많이 생산되어 와인을 만드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와이너리 레스토랑 전경이에요. 가족과 점심 식사하러 왔어요. 점심 메뉴는 소고기 스테이크. 오랜만에 방문한 처형을 위해 하루 휴가를 낸 제부의 선물이랍니다. 고기가 부드럽고 맛이 너무 좋았어요. 후식으로 먹은 초콜릿 케이크와 아이스크림은 달콤 시원한 감동이었어요. 달콤한 아이스크림처럼 오늘도 달콤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